대표님 저희가 오늘 이번에 네. 이게 약간 이상한 라면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상? 라면이 뭐 라면이지. 근데 이제 뭐 라면을 먹고 다음날 얼굴이 붓지 않는 라면인데요. 얼굴이 안 붓는다고 제가 그렇게 의뢰를 받았어요. 아니 그럼 라면 먹지 말아야지. 라면 먹으면 얼굴 부어요. 뭐 부추라면이라고 이런 레시피를 제가 어디서 받았거든요. 저는 물을 그럼 총 여기다가 600g을 넣을게요. 600g 물 600g 그리고 뭐 라면을 뭐 물 끓고 넣네 뭐 뭘 안 끓이고 넣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. 내가 좋아하는 면의 강도가 있는 거지.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라면 끓일 때는 자기 취향. 제가 왜 물을 3컵을 넣냐면 부추가 들어가면 건더기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.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물이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의 간을 해줄 거예요. 물이 좀 더 들어갔으니까 참치가 한 2큰술 정도 넣어줄게요. 한 큰술, 2큰술. 이렇게 쫙 끓여서 자, 그럼 부추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익는 속도가 다르잖아요. 이파리하고 줄기하고. 그래서 줄기는 이건 또 라면 길이만큼 썰어야 할 것 같아요. 줄기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라면을 끓일 때 먼저 넣을게요. 이거. 지금 이파리가 들어가면 면이 너무 익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줄기만 먼저 넣고 여기다가 홍고추만 그냥 조금만 넣어볼게요. 그래도 좀 라면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럽지 않은가요? 뭐 여기다 뭐 고춧가루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홍고추 하나 넣은 넣고 그래도 라면은 그래도 좀 빨개야 좀 먹음직스러우니까 라면은 그냥 뭐 보통 이제 본인 좋아하는 취향대로 뭐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끓여주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끓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럴 때 면만 먼저 건져주세요. 부추는 금방 익잖아요. 근데 이 줄기는 이파리보다 조금 더 익으니까 줄기부터 넣어주고 야 이거 맛있겠다. 어? 이거 맛있겠어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네? 세워서 그냥 넣어. 이렇게. 어떻게 보면 이 라면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, 이거?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해물 넣으면 또 해물 넣는 대로 맛있고 소고기 넣으면 또 소고기 넣는 대로 맛있고 와 진짜 이렇게 먹으면 얼굴이 안 붓겠네. 부추가 정말 사람한테 좋은 이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라면 한 끼를 먹더라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그냥 딱 그냥 넣으면 이렇게 부추라면 아니에요? 아니 이게 누가 라면이라 그래 이거를? 예? 이걸 누가 라면이라고 했어요?